안녕하십니까. 꿈대롱 박준영입니다. 자, 오늘은 4월 25일? 25일인가? 일요일입니다, 지금 오늘. 일요일이고, 지금 저녁시간 6시가 좀 넘어서 6시 반 정도 됐는데, 자, 오늘로써 이제 저번에 이제 바트로 미니 단호박 정식한 지한 9일? 9일 정도 됐습니다. 낮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, 상태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,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, 밭으로 정식하고, 이제, 부직포로 덮어놓고, 비닐로 덮어, 더 터널 만들어서 덮어놓고 했는데, 아무래도 하우스보다는 땅에 그 뿌리가 좀 잘, 땅 맛을 알기까지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,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 물은 2, 3일 한 번씩 주고 있긴 한데, 오래 잘 될지 한번 또 지켜볼 거 같아요.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모종하우스에 왔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. 그때 처음에 400개 파종하고 나서 나머지 이후에 30개 정도 추가적으로 파종했는데 어 그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제야 이제 떡잎이 나오고 본잎 이렇게 하나씩.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총 30개 정도 했는데 한번 세볼게요몇개 정도 나왔는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 16, 16개 정도 나왔습니다 <laughs> 그 말인지 16개 정도 추가적인 미니 단호박 모종이 생겼다는 거라서 좀더 크면은 이제 밭으로 또 정식 해보고 할것 같아요 이제. 15개면, 그래도 만약에 모종을 산다고 하면 또얼마입니까 되게 비싸잖아요? 이 씨앗 자체 하나도 이제, 이게 미니강 이런데 500원 정도 하잖아요? 보호장은 550원 정도 할 건데, 이렇게 비쌉니다. 이제 모종도 더큰걸 사면 더 비쌀 거고요. 이렇게 잘 커져서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, 언제 커가지고 밭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, 잘 이거라도 키워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밭으로 정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일요일 마무리 될것 같고요. 다음 주에도 또 열심히 또 살아볼 거고, 농사도 열심히 다시 지어보고,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우스 옆으로 이렇게 또 민들레 꽃이 이렇게 이쁘게 또 폈네요. 오늘, 원래는 생각은, 오늘 낮에 잠깐 딸하고 와이프하고 근처 바닷가에 산책 좀 하고 왔는데, 강아지랑. 어, 갔다 와서 정원에 좀풀좀벨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안 돼가지고 오늘은 못했고 또 내일 퇴근하고 와서 한번 또풀베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. 얘들 또잘 키워가지고 또 정식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떡잎이 크고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이걸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